정영국 씨 앞으로 제보 문자가 왔는데요. 네. 0902님 심심해서 땡무위키 둘러보다가 빵 터졌어요. 정영국님 땡무위키에는 신발 사이즈 교환한 이야기가 왜 쓰여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쓸 게 없을까요? 어 이거 그거다. 배텐. 배텐 고정 게스트 중에서 유일한 원년 멤버 어쩌고저쩌고 배성재에게 러닝화를 선물 받고 편하다가 좋아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배성재가 같이 준 사이즈 교환권으로 백화점에서 275에서 280으로 한 치수 크게 바꿨다. 야. 이런 일기장에 본인도 안 쓸만한 내용이 왜 쓰여 있을까요? 나 죽은 거 느낌 살짝 드는데? 죽기 전에 약간 기록 같은 느낌인데? 예예. 이게 지금 위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파수인가 보다. 작성하시는 분 대단한 사관이시네요. 네, 예, 이 정도면 묘비의 남기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감사합니다. 예. 네, 사이즈 바꾼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 게임을 가볼 텐데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 씨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저 종이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봐주시고요. 이거 신분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뽑아서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작가님이 정예인. 아니, 우리 거지. 작가가 정리인이요. 아니 아니 설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오디오로 나갔어. 오디오. 아 오디오로. 아 정리인이라고 했는데 왜 네. 네가 설명하니 이런 거. 개명하셨나요? 좀 정리인인가? 네. 어떻게 된 거지? 얘 내가 하는 예인이가 아닌데.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방송용 설명이랑 지금 라이브 설명. 왜냐면 야생 네. 멤버가 왔기 때문에 보통 저쪽 방에서 한번 설명해주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한번 더 해준다는 건 저 사람은 못 알아들었다. 네. 작가님이 정리? 아 이게 웃기네. 작가님이 정리? 네. 내가 알던 이름이 그게 아니거든. 제대로 된 조롱이죠. 그러니까. 네가 정리? 설명 듣고 싶습니다. 행사에서 작도 부르는 남자 한 남자? 이거 뭐? 무단횡단. 무단횡단? 네. 무단횡단. 그건 그냥 불법이잖아. 아니 또 한 정 좀 그만. 불법까지는 아니지. 그건 불법 약간 좀 그. 그럼 범법자지. 범법자 아니라. 그냥 네. 아니 그냥 뭐. 쌍남자답게 이렇게 딱 신호등이 나와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빨간 불일 때도 나는 그냥 아니면 차로 내 차는 뽀르쉐다. 아 이거 괜찮아요. 그냥 간다 약간 좀. 저는 야, 막 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손을 네. 들고 건너요. 어 진짜요? 아이랑 같이 건너는 편이고. 아 손을 네. 들고 건너요? 오늘도 네. 당장에 손을 건너 다 들고 건넜어요. 와. 네. 이게 좀 네. 그냥 저만 그렇게 걸으면 좀 이상한 그렇죠, 사람인가? 넋살이 좀 이상하게 네. 이럴 수 있는데 네, 네. 아이가 이제 같이 걸을 때는 그렇죠. 손을 좀 들고 건넌다. 여러분 뭐 그 어린이들은 손 좀 들고 건너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절대 무단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지금 그냥 이성이 이성이 얘기하고 달라요. 저는 뭐 무단횡단이나 뭐 불법 유턴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근데 한 남자? 하남자인데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약간 생각이 법을 어기는 게 하남자는 아니고 아, 그건 그냥 예. 그냥 안 돼요 그거는 하남자 뭐 그냥 와이프랑 뭐 이렇게 싸웠을 때 먼저 네. 미안하다고 안 하고 막 자존심 세우고 이럴 때 좀 하남자 티가 나죠. 아니면 제가 보드게임 하거나 그 쌍남자 아니에요? 그 왜 쌍남자야? 그거는 진짜로 쌍 아, 아닌가? 진짜로 쌍 남자인 거고 넌 상스러운 남자 네. 예. 근데 이제 아니면은 뭐 가끔 보드게임 할 때 뭐 속일 때도 있고 이기고 싶어서 뭐 그런 네, 때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와이프랑 싸울 때 좀 네, 먼저 사과 안 하고 막 내가 잘못했어도 네. 일단 싸우고 나면은 서로 네. 이렇게 막 화해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좀 미리 먼저 좀 사과 안 하고 괜히 막 더 끝까지 막 상황을 몰고 가고 네. 이럴 때가 좀 사남자가 아닌가. 자주 싸우시나요? 뭐 이틀에 한 번? 좀 봐. 너무 싸우나요? 농담. 왜 이렇게 많이 네. 싸워요? 싸우고 싶어요. 저는 뭐 싸움이 취미입니다. 일부러 싸움 거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많이 싸움도 걸고. 아 지루하니까. 근데 사실 이틀에 한 번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횟수로 막 따지기에는 그렇게 네. 자주 싸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 약간 네. 부부 생활도 힙합으로 하는군요. 일부러 어쩌고 디스 걸고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아세요? 뭐 일부러 디스 이제 트래시 토크 하면서 네. 아 트래시 토크를 왜 와이프한테 그건 그냥 이상한 사람이 그건 무단횡단보다 더 나빠. 아 그래요? 아 그건 완전 나쁜 네. 배틀을 하는 거죠 이제 가만히 있는 부부 배틀 아 배틀까지는 아니고 부부 배틀은 예 그거는 한 남자가 아니라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부부 배틀은 근데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도 하고 레슬링.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니
아니 머리를 다친 거 아니야 이거? 운전하다가?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썹을 만날 때마다 이썹은 더 심해져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 레이싱 그만해야 돼요. 저희가 길들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든 우리가 물드는 느낌입니다. 야, 이거는 이건 다른 데가 다쳤다고 보네. 아.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거 아니고서요 뭐. 오셨네요. 사진 사진 찍을까요? 예. 왜 볼 바가 안 돼? 머리 박은 소리 이게? 네. 어, 나 지진난 줄 알았어. 김지영이 여기 창문에 머리 박아서 인사하다가. 지영 씨 뭐 머리 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을게요. 네 어. 예, 일단은 예. 지영아. 머리를 일부러 헤딩한 거야 아니면? 아니 머리 박은 소리 너무 크게 났는데? 머리 왜 이렇게 깨끗해 아프게? 뻥 소리 났는데? 풍부해. 보통 골든 리트리버들이 하는 거 지시잖아 이거. 징치는 소리 처음 났는데. 사드리려고 하는 거. 아 네네. 아 네 배텐 잘 나가면 좋겠어요. 손으로 빨리 불어.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야, 사파를 그렇게 1인용 쏟아서 무슨 남친을 기대. 결혼하게. 아, 빨리! 많은 영원히 넘겨. 단무지 없이 짜장면, 김치 없이 라면, 깍두기 없이 국밥. 밸런스가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최악인가요? 자, 하나 정하셨어요?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순위도 정했습니까? 잠시만요. 어 정했어요. 방금 정했어요. 어 참고로 딴 걸 뭐 대신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그대로. 그렇죠. 좋아요. 단무지 네. 없으니까 치킨 무 먹으면 되죠. 뭐 이런 거 안 돼요. 양파 먹으면 되지 이런 거 안 돼요. 순정으로 갑니다. 네. 네. 그냥 그것만 먹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없이 라면 먹기. 어 또 엄청 안 세게. 어. 아 깍두기 없이 국밥 먹기가 더 싫어요? 네. 오. 전 무조건 이게 1순위고 그래요? 그 다음이 김치 없이 라면 먹기고 세 번째가 단무지 없이 짜장면 먹기. 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탕수육, 깐풍기 뭐 이런 거 뭐 난자완스 이런 거 안 됩니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한 20% 아쉽고 김치 없이 라면 먹기는 한 40% 아쉽고 깍두기 없이 국밥 먹기는 80% 아쉬워요. 어 그래요? 네. 어 저는 사실 좋아하는 순서로 보면 국밥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라면 그 다음이 짜장면인데 깍두기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잘 드세요? 같은데 전 다대기도 안 넣거든요. 아 진짜요? 네. 국밥 자체의 어떤 그 염분과 얼큰함 이런 걸로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다른 메뉴는 라면이나 짜장면은 그 메인 메뉴와 가니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밥이랑 깍두기는 이거 두 개가 너무 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먹는 거 나오니까 또 둘이 먹는 거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약간 또 치열해지고 신나네요. 그래 이럴 때 되게 잘 존중해줘요 서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영 씨가 가는 국밥 그 뭐 맛집 이런 데가 깍두기가 엄청 맛있나 보네요. 그죠?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석박지 같은 느낌. 그렇죠, 뭐. 그렇죠. 그 달달한 그러니까, 깍두기. 맞아. 그런 맛있는 깍두기 있으면 사실 그거 먹으러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킥이에요. 알겠습니다. 배성재 헛뚱뚱이라고 하신 분이. 헛뚱뚱. 아니 헛뚱뚱이는 나도 헛뚱뚱이는 뭐야? 헛뚱뚱이. 이건 좀 열받네. 아니 존중해 주세요. 헛뚱뚱이네. 어이가 없네. 헛돼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헛뚱이 헛뚱이 헛뚱뚱이 차단해드립니다. 헛뚱이 네. 긁혔어요. 그쵸. 사실 뭐 아 진짜 하나 못해. 어... 솔직히 가볼래? 솔직히 진짜 와 아, 이런 말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많이 쓰죠. 아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래도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노래 무슨 노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나나나나나 그 이, 노래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는 걸 수도 있어. 그 노래가 너무 그거 아니 근데 이 장기하 씨 노래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노래 무슨 노래인데? 아니 근데 어. 진짜 다리 차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오른다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음을 불러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한 번만 가보자. 그래 솔직히 솔직히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아 이건 상관없나? 어 왜냐면 나 좀 멋있네잖아. 솔직히
진짜 뭐 나 좀 멋있네 이렇게 할 것 같아. 솔직히 할 것 같아. 솔직히. 어, 솔직히. 네. 이거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아 근데 신나. 다 잘 맞추는 것 같아. 솔직히. 아 뭐야. 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해보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많이 쓴단 말이야.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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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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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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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회가 세 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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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니. 아니. 아니는 아니, 과연 아니, 정답일까요? 아니, 아니, 아니. 와. 아. 아니. 이어서 근데 갈까? 근데. 그래 근데 솔직히 안 쓴 사람 없어. 어 맞아. 근데 야, 이거는 너 근데 많이 써. 어, 근데 이거는 뭔데? 뭔데를 많이 쓰지 않아요? 뭔데는 그건 따지는 거고. 어, 어? 어 맞아 맞아. 뭔데? 뭔데 약간 싸우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근디. 아니 근디. 근디. 어. 근데 근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근데 근데. 멍미. 근. 어. 왜요? 멍미 뭐야? 진짜. 멍미. 이거 안 써요? 안 써. 어, OTL OTL. 그러니까 거의. 어? 거의 OTL이. 그 수준이잖아. 아 그래? 근데 OTL이 뭐더라? 헐. 그거 있잖아 이 옷. OTL이 뭐 주는 말이지? 이거 그냥 모양인 거지. 좌절, 오티엘이? 좌절. 좌절.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지금 그럼 두 번 남은 거죠? 네. 두 번 중에 한 번에 근데. 근데. 근대 말고 근대. 군대요? 근대 말고 근대. 근육돼지? 근육돼지 말고 근대. 아 근대. 어. 발음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근대 말고. 어. 근대. 아 근대. 과연 근대가 정답일지. 아. 아. 아니 근데 딱 나오자마자 지혜 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가수 루시의 노래 제목으로.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이게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말고도 자주 쓰는 말이 또 있나요? 각자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저는 굳이. 굳이. 아 무슨 상황에도 굳이를 많이 써요? 아, 굳이 그거를. 아 뭐를 시킬 때 귀찮아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굳이. 굳이? 어. 굳이? 약간 뭐. 어. 그걸 굳이? 어. 아니 뭐 어디 우리 가야 돼. 굳이? 어 맞아요. 저 어. 많이 써요. 굳이. 어 굳이. 예인 씨는? 나 무슨 말 많이 쓰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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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언니. 언니 왜 이래? 아니, 아니 언니. 아니. 아니 진짜 많이 써.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을 많이 쓰는구나. 어. 아 약간. 어? 약간. 약. 아 나 그 말 진짜 많이 써. 굉장히. 어. 제가 이 라디오 모니터를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란 단어를 아 모니터를 해요? 모니터 하죠. 오. 제 것만. 아 제 것만. 제 것도 좀 해주세요. 아 네. 너무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 누가요? 휴이간이유. 아 휴이간이유.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불러줘야 나오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불러줘야. 저도 굉장히 나오고 싶죠. 아 그런 네. 거구나. 네. 근데 뭐 굳이 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어, 굳이? 예, 약간. 어? 하루.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 생일. 선... 어 뭐야? 이거 이거 어, 몇번 챙겨도 돼요? 제가 챙길게요. 팬이라 알겠습니다. 아, 별거 아니고 유일한 씨도 좀 우와 이거 저 나 성적 아니야? 성적 봐 성적 지금 읽으면 안 되죠? 아 아니 봐도 돼요. 아, 그래? 여기 좀 앉아 있어 되나? 네 아, 저기 빨리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아 감동이야. 너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그림 너무 귀여워. 이거 직접 그리신 있어. 거예요? 누가? 내가. 진짜로? 네. 너무 잘 그리셨다. 그림 보이시나? 사실 조롱이 다 섞여있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 운대 제 운대. 어? 어? 어 진짜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찍어도 돼요? 아이고 너무. 아이 그렇게 돼. 너무 감동적인 그림.
바지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 근데 진짜 덕분에 우리 간식 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눈물이시죠? 속상한 눈물 아니에요? 우와. 아 유희가 어디 갔어? 지금 울고 있는데. 또 연기해? 또 눈물 연기 또 하네. 또 연기 자중해. 연기 자중해. 아 감동 감동했던.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끊고 세요.